양반가에서 어떻게 음식을 해 먹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은 굉장히 귀합니다. 그런데 이 장계양이 쓴 음식 뒤미방을 통해서 양반가에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 먹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리고 146가지의 음식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51가지의 술을 빚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. 146가지 중에 51가지라 그러면 거의 3분의 1이 술을 빚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.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빚었던 걸까요? 양반가에서는 술 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합니다. 그걸 추론해 볼수 있는 글이 있는데 유이춘이라는 사람이 쓴 미암일기라고 있습니다. 이 미암일기에 따르면 10년간 유이춘의 집에 왔던 손님을 접대했던 횟수가 3841회라고 합니다. 거의 매일 손님이 찾아온다는 얘기죠.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.